네, 오늘 뭐 시장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 중에 그래도 예.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니까 뭐 현대차나 기아는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이 있어요. 네. 이제 자동차 쪽도 요 며칠부터 전문가분들이 자동차 섹터를 이제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러셨는데 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간다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예. 아닌가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 제가 이제 오늘 뭐 시장에서 빨간불 켜는 업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우주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현대차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최근에 뭐 한 17만 원 정도 바닥을 잡은 거는 뭐 차트를 보면 당연히 이제 확인이 되는 구간입니다. 한 17만 원 정도 바닥을 좀 잡았고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뚫고 올라가주면 16만 2천 원 3월 15일 날 찍은 게 저점이 됩니다만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긴 흐름으로 보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가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다양한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닥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현대차의 미래는 밝다. 현대차가 이제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 현대차가 이제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 얘기하고 계신데요. 글쎄요. 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 현대차만 꼭 집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 글로비스 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쪽 섹터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업황은 조금 뭐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 국면 정도로 보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제 업황 자체는 좀 의문점이 있다라는 부분이라면 지금 가격대에서의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는 거죠. 지금 이제 저도 이 기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오늘 유력 그 경제지에 나온 제목이 차 생산 지옥, 현대 기아차 밀린 주문만 100만 대 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셧다운,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00만 대가 이제 주문만 밀려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죠. 근데 지금 현대차만 100만 대 밀려 있을까요? 이 지금 나오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비유를 들어드리는 게 자동차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전기차가 늘어나 이 대부분 아마 친환경차일 수도 있고 여러 뭐 소렌토는 지금 1년 6개월 기다렸네 뭐 특정 차에서 라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상황을 준다라는 거죠. 일단은 전 세계 자동차들이 다 밀려 있고 한편으로는 전기차가 늘어날 만큼 화석연료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BYD가 3월 31일자로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을 선언했습니다.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친환경이 가는데 그럼 삼성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차 한 대 갖고 계시잖아요. 저 차 한 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세컨드카로 전기차를 사시겠습니까? 안 되죠. 뭐 경제적인 거 주차장 뭐 신경 쓸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교체할 때 전기차로 갈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전기차를 산다 이건 아니에요. 그게 얘기인즉슨 파이는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시장 파이는 정해졌는데 지금 이 시장 파이 중에서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중국과 동남아. 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현대가 보도자료 현대 보도자료예요. 이제 각 그 글로벌 생산 거점들이 생산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흑자전환 됐다라는 건데 중국만 20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이건 현대 공식 코멘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윤석열 당선인께서 사드 추가 배치 얘기가 나오죠. 이건 민감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사드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대중국 관련주들이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치적인 얘기라서 피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트리거가 있는 상태에서 현대차가 지금 올라갈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좀 의문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참 많이 가서 너무 아까워요. 그렇지만 그러면 차라리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좀 매력은 좀 있겠죠.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 보죠. 부품주는 아니다. 여러분들 생사가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일부 부품주들은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뭐 자율주행 쪽으로 생산이 좀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면서요. 뭐 엔진룸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부품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저는 더욱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미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